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컴패션에서 또 컴패션 비전 트립을 통해서 만났던 아이들 그리고 일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에티오피아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그곳은 아프리카인데요. 아프리카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프리카 어떤 곳일까? 정말 길이는 뛰어다닐까? 과연 정말 그렇게 못 사는 나라일까? 아이들이 배가 이만큼 불러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도착을 하니까 우선 공항에서 나를 맞아주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외국인이 오니까 그저 뭐 하나 주지 않을까. 돈이 되건 뭐 물이 되건 음식이 되건 쫓아오면서 막 구걸을 하는 아이들이었고,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길거리에 그냥 여자들이, 엄마들이죠, 가슴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아이를 모유수유하면서 아무 표정이 없는 얼굴로 차가 지나가면 와서 그냥 무조건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면 뭐라도 받고 그게 뭐든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원래 주면 안 된대요. 왜냐면 끊임없이 쫓아오고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차가 이렇게 밀려있다가 막 떠나려는 순간에 이제 먹자고 나눠줬던 도시락 샌드위치 같은 거를 그냥 막 창문 바깥으로 던졌어요. 그러면 진짜 어떤 엄마, 표정도 없는 엄마가 와서 그걸 받아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 찻길 중간에서 그걸 펼쳐서 막 입에 넣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컴패션 프로젝트로 향했는데, 그 프로젝트에서는 다른 곳과는 또 다르게 아프리카는 그냥 아이들이, 다른 나라는 좀 못 먹는데, 아이들이 잘 못 먹는데 프로젝트에 오면 그래도 한 끼 좀 균형 잡힌 식사를 줄 수 있다, 그런 나라들도 많거든요. 남미 같은 데는요. 하지만 아프리카는 다르게 그냥 이 프로젝트에 속하지 못한 저 바깥의 아이들은 배고파서 굶고 있는 거예요. 진흙으로 쿠키를 만들어 먹던지, 그 진흙 속에서 그 더러운 물을 정말 퍼먹고 배가 이렇게 불러지어서 아프게 된다든지, 이런 상황에 프로젝트 안에 들어오면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식사를 줬다가는 뭐 난리가 나겠죠. 바깥의 아이들은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와도 정말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제대로 된 식사를 먹을 수는 없고, 딱딱한 빵, 정말 우리는 이렇게 긁어 먹어야 될 정도로 딱딱한 빵과 그냥 뜨뜻한 물 한 잔을 주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빵을 그 물에 적셔서 이렇게 먹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은 그걸 먹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하고, 다른 곳과는 다르게 그 프로젝트에서 자기 아이들만 돈 받아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의 대표하시는 분이, 이끄시는 분이 봤더니 시계가 다 깨져 있더라고요. 깨져 있지만 프로젝트 대표시니까 시간을 아셔야 되니까 그 깨져 있는 시계를 차고 찢어진 옷을 입고 이 아이들만 먹일 수 없어서 막 담장에 매달려 있는 그냥 길 지나가는 아이들까지 이렇게 불러서 조금씩 떼주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나와서 이렇게 동네를 돌고 있는데 어느새 제 주위로 막 아이들이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두 명 어떤 여자애들 손을 잡고 걷게 되었어요. 그 아이들은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쁜데, 아이들이니까 너무 예쁜데 넝마 같은, 정말 아주 딱딱한, 한 번도 빨아본 적 없는, 천이 왜 때가 많이 쌓이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런 이상한 담요 같은 것 걸쳐 있고, 머리는 뭐 산발이 되고, 도대체 언제 감았을지 언제 씻었을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제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쫓아오게 되었어요. 다니다 보니까 건기였기 때문에 제가 간 시기가 모든 풀들이 말라있고 막 모래바람이 부는데, 그 말라있는 풀들 가운데 엄청나게 뾰족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미 가시, 우리나라의 가시가 아니라 정말 못 같아요. 대못 같은 그런 뾰족한 가시, 말라 비틀어져서 정말 너무 단단한 그런 가시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어느 순간, 제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그 운동화를 뚫고 제 발을 찔렀어요. 순간 제가 아야 이랬더니 양쪽에 있던 그 아이들이 제 운동화를 막 닦고 가시를 뽑고 막 그 운동화 위를 막 손으로 막 털어주고 쓸어줘서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바라봤더니 그 아이들은 맨발이에요. 그리고 신발을 신었어도 너무 이상한 신발, 신발 같지도 않은 신발. 사진에 보시죠? 한 명은 맨발이고 한 명은 정말 거의 다 더덜더덜해진 그런 신발을,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 발을 보니까요, 코끼리 발처럼, 그 옆에 사진 보이시죠? 딱딱하고 엄청 다 갈라져 있고 그런 가시에 찔리고 찔리고, 그래서 피가 나고 딱쟁이가 굳고 다시 해서 정말 돌덩이 같은 그런 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발을 가지고 조그만 손으로 제 운동화를 털어주는 그 아이들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가서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아이들 혹시 내가 결연을 하면 여기 프로젝트에 속할 수 없겠냐고 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난감을 표시하다가 막 여기저기 좀 이렇게 알아보시고 얘기해 보시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제 양쪽에 있던 두 아이가 그때부터 제 아이가 되었습니다. 차르트와 로베라는 아이였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몇 달 후에 편지를 받았는데 이제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러면서 보내주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죠? 다 아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제가 너무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이 차르트와 로베 사진이 왔는데 지금 보이시죠?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컴패션에 속해지면 바로 신발부터 제공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옷까지, 기본적인 약, 뭐 이런 걸 제공하는데 신발을 신고 있는 그 아이들의 발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006년에 제가 컴패션을 후원하게 되면서 좀 광고를 해서 돈이 생겨서 좀 기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하고 이걸 어디에 쓰면 좋겠나요? 하고 컴패션 대표 목사님과 의논을 했더니 우간다에 컴패션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중에 CSP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1대1 양육하는 프로그램 외에 CSP는 3살 이전의 아이들, 예를 들어서 엄마는 에이즈에 걸렸지만 주사 한 대만 맞으면 이 뱃속의 태아는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엄마가 에이즈면 태어나는 아이도 에이즈. 그 조그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신생아가 단지 엄마가 에이즈였기 때문에 그러다 그냥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주사 한 대만 제대로 맞춰도 엄마한테 뭐 얘기만 한마디만 잘해줘도 살아날 수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3세 미만에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컴패션에서는 CSP라는 프로그램을 또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간다에 CSP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그 기부금을 보내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좋다고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2006년에 기부금을 보내고 2010년이 되었어요. 어느 날 컴패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까먹었었거든요. 물론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나름 광고료였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그 돈을 제가 갖고 있어봤자 통장에 그냥 어떤 숫자가 더해질 그런 돈이었어요. 근데 그 편지에는요, 당신이 주셨던 그 기부금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3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프로그램이 진행되니까요, 3세 이전에 몇 명의 아이들을 살렸다고 했는지 아세요? 명수를 안 적었어요. 3세 이전에 수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돈이 되었습니다. 기부금이 되었습니다. 이런 편지를, 감사합니다 하는 편지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세상에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그 돈이 몇 명으로, 숫자로도 표현 안 되는 그 수많은 아이들을 살렸다는 그런 돈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그 돈의 가치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가치가, 이렇게 정말 생명의 가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명의 아이 얘기를 들려드릴 텐데 그 아이는 제가 컴패션을 처음 알게 되고 결연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결연을 했던 아이예요. 리카라는 필리핀의 아이인데요. 제가 필리핀에 처음에 이제 컴패션이 어떤 단체인지 홍보대사 제의를 받았기 때문에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냥 연예인 이름 이용해서 막 그냥 돈 모으는 단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단체에 함께 일할 수 없어. 아주 꼼꼼히 알아봐야지 해서 가서 필리핀에 가서 어떤 단체인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가서 어느 프로젝트, 처음 생기는 프로젝트를 방문했는데 그곳에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렇게 예쁜 아이가 있었어요. 리카라는 아이였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깨끗해서 아, 여봐 이곳에도 비리가 있을 거야. 제일 가난한 아이들부터 그렇게
엄선해서 뽑는다고 하더니 또 뒤로 돈 주면 잘 나가는 아이들도 이렇게 뽑아주나 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리카의 뒷배경을 알아봤더니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저 옷들 다 컴패션에서 준 거였고요. 첫날 그 프로젝트 모이는 첫날 오라고 이미 옷과 뭐 기본적인 약과 이런 걸 다 이미 준 상태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데리고 왔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쁜 리카와 또 그 주위의 아이들과 막 신나게 하루 종일 뛰어놀았습니다. 컴패션에서 처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첫날인데요. 첫 시간을 잃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눕히더라고요. 종이에, 큰 종이에. 그리고 서로서로 몸을 그리게 해요. 큰 몸을. 그리고는 그거를 이렇게 들고서는 발표를 하게 시키더라고요. 이건 내 예쁜 눈입니다. 이건 내 사랑스러운 코입니다. 이건 내 예쁜 입입니다. 왜 저런 프로그램을 하나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부모님들한테 맞고 동네에서도 막 정말 여기저기 쓰레기 취급을 받는 아이들이에요. 자존감이 전혀 없는 아이들한테 우선 네 몸이 얼마나 예쁘고 소중한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그 프로그램도 보고 아이들과 즐겁게 놀고 그 안에는 처음 생기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직 결연이 안 됐지만 미리 받은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중에 몇 명을 이렇게 후원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몇 명이 가능했는데 그 중에 한 명 첫 번째 얘기가 리카였어요. 저 리카가 우리 아들보다 한 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때가 2005년이었어요. 지금은 2012년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중2가 되었습니다. 리카는 얼마나 많이 컸겠어요. 중간에 리카를 만나러 차인표 씨가 저렇게 필리핀에 간 적도 있고요. 또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차인표 씨가 그리고 저희가 필리핀에 가족여행을 가면서 컴패션에 신청을 해서 리카를 데려와서 프로젝트 선생님이랑 함께 와서 리카를 만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건 좀 특별한 케이스였는데 아무튼 한국에서 특별히 초청을 해서 리카가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게 이렇게 한국에 와서 방송에 출연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리카는 자주자주 만나보게 됐어요. 리카의 최근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라났어요. 사실 컴패션은 뭐 길을 닦아준다든지 뭐 건물을 세워준다든지 빵을 돌려준다든지 주사를 한 대 맞춰준다든지 이렇게 눈에 확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굉장히 눈에 보이잖아요. 당신이 낸 이 기부금이 여기 이렇게 깨끗한 집이 지어졌습니다 이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내 아이가 1년 1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그 아이도 그렇게 하루하루 성장하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 내가 먼저 하늘 날아갈 수도 있는 정말 그런 긴 일입니다. 하지만 왜 그런 일을 하냐면 그렇게 해야 이 아이 한 명이 자라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가족이 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 마을이 변할 수 있고요. 지역사회가 변할 수 있고 이 아이 한 명을 통해서 그야말로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예요. 밥을 한 끼 돌리면 다음 끼니엔 또 배고파져요. 점심 먹었기 때문에 저녁은 더 배고파질 수 있어요. 이 주사 맞지만 다음 주사 또 맞아야 됩니다. 길은 닦아놔봤자 그 길을 관리하고 집을 관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엉망이 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하지만 한 명의 어린이를 키우는 거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그 아이가 길을 닦을 수 있고요. 그 아이가 빵을 만들 수 있고요.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자기처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패션은 그 어려운 양육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우리가 참 많이 바라지요. 아팠다가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렸는데 살아났어요. 기적이죠. 내 사업이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부도가 어떻게 잘 막아줬어요. 기적입니다. 그런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항상 기적은 벌어지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언제 성매매 대상으로 어린이 노예로 팔려갈지 모르는 그 어린이가 여러분 한 분의 그 마음 작은 선택 때문에 그 아이의 딱딱한 발에 신발이 신겨집니다. 그것이 기적이고 한 명의 어린이가 에이즈로 태어나자마자 괴롭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있는데 그 한 명의 어린이가 여러분의 작은 선택 때문에 여러분의 그 작지만 최선의 선택 때문에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지도자가 돼서 정말 그 나라를 변화시킬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한 명의 어린이가 멀리 사진 속에서만 보이는 배고픈 아이인 줄 알았는데 내 아이랑 똑같이 배고프면 배고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좋으면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그 한 명의 어린이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자랄 수 있는 순간순간 자라날 수 있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실 때 제가 변한 것처럼 차인표 씨가 변한 것처럼 변하는 내 자신을 볼 때 그게 바로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누구나 피해갈 수 있습니다. 또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구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 또 있군요. 누구나 강도도 될 수 있겠군요. 예,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강도 만난 사람이 될지 모르고요. 내가 언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그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다니는 그런 방관자로만 우리가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매월 4만 5천 원이라는 돈으로 한 명의 어린이를 1대1로 결연을 할 때 그 아이한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생기는 거고요. 죽음에서 삶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고요. 그로 인해 여러분도 그 아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컴패션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여러분 꼭 함께 경험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면 참 좋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 또 컴패션에 대해서 또 나눔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 나눠주실 거예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